자, 오늘 신진서의 상대가 바로, 예, 쉬하오옹, 대만의 바둑 영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 나이는 신진서보다 한살 어려요. 한살 어리고, 아, 입단도 1년 늦어요. 예, 신진서도 엄청 빨리 입단했는데, 이 쉬하오옹 선수도 똑같은 나이에 입단을 했습니다. 자, 우승 경력. 예, 신진선 34번, 그리고 메이저 대회, 세계 대회 5번 우승이고요. 시아홍 선수는 일단 국내 대회는 셀 수가 없어요. 예, 대만의 거의 모든 타이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대만의 전관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국내 대회 우승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고요. 메이저 대회는 없어요. 아직.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있는데 그건 아직 메이저 세계 대회라고 치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 특이사항. 뭐, 다 아시죠? 신공지능. 이 AI와 가장 근접한 인간이라고 평가를 받는 신진서, 그리고 시아홍 선수는 대만의 거의 진짜 뭐 바둑 영웅이라고밖에 뭐 다른 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선수는 지금 대만의 국민적 영웅입니다. 아, 요즘 대만하고 중국이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 적지에서 중국의 자존심 커제를 잡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황영조, 보스턴 마라톤의 뭐 서윤복 아, 뭐 이런 선수랑 비교될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예전에 응시배 조은영 구단 우승했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국의 바둑 영웅, 예, 국민 영웅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 커리어는 역시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리고 신진서는 응시배와 삼성화재배 우승. 그게 다 올해 한 거죠, 올해. 자, 통산 전적은 이 시아홍 선수는 이걸 뺀 겁니다. 저기 국제대회만 친 거예요, 국제대회만. 그래서 대국수가 적은 거예요. 이 대만의 자국 내에서 성적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데, 뭐, 국제대회 성적은 비교가 안 되죠. 신진서 보세요, 지금. 통산 전적이, 아, 통산 전적이 80% 가까워요. 예, 이제 저거는 신진서 구단 국내 대회, 국제대회 모두 합친 거고요. 자, 그리고 2023년 성적, 역시 합친 건데, 104승 12패. 네. 말도 안 되는 성적. 만화영화도 저렇게 쓰면은, 만화도 저렇게 쓰면 욕먹어요. 예. 지금, 신진서가 과연 올해 90%를 할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삼성화재배 우승하면 90% 달성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이 안 되는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상대 전적은 신진서 기준 3승 1패인데, 최근에 3연승 하다가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 졌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쉬아홍 선수 한판 이겼습니다. 자, 자국 랭킹은 신진서 1위, 시아홍 1위고요. 고 레이팅이죠. 세계 비공인의 세계 랭킹에서는 신진서는 1위고 시아홍 선수는 21위예요. 21위. 근데 제가 보기엔 시아홍 선수는 21위보다는 좀 높아 보여요. 예, 좀 높은데 어쨌든 현재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아홍 선수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이제 최고 커리어인데 그때 이긴 상대가 신진서, 박정환, 커제. 예, 당시에 고레이팅 1, 2, 3위를 다 이기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샤오 선수는 사실 고레이팅은 21위보단 좀 높다고 봐야죠. 자, 두 선수의 간략한 비교표 한번 보고 오셨습니다. 시아온과 신진서. 예, 이번, 16강전 최고의 빅매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신진서 선수의 100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신진 선수가 백을 잡았고요. 시아홍 선수가 흑을 잡았어요. 자, 이 바둑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일단 따라뒀고요. 여기서 이제 걸쳐갔습니다. 여기서 그냥 3-3을 파면 뭐 이제 이쪽을 뭐 막고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벌리든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텐데 시아홍 선수는 그냥 걸쳐갔고요. 자, 이러니까 신진서가 3-3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놓고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양걸 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양걸 치면 이제 뭐 요렇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런 식의 진행이 되고, 뭐 이것도 사실 한 판의 바둑인데, 이러고 이제 여기 입구자 간다거나. 근데, 티아웅은 먼저 걸쳐갖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이 너무 좋죠. 이럴 때 그냥 뭐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두면, 이제는 흑이 걸쳐서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받는 게 정수고요. 날일자로 씌워놓고, 그리고 역시 이쪽을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거 항상 요 정석 선택을 할 때는 요 축을 봐야 돼요. 이 축이 지금 흑이 좋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축이 안 좋을 때는 실전처럼 두는 게 정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걸쳐놓고, 그리고 여기서 끊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시아홍 선수가 여기를 따낸 수가 재밌는 수죠. 보통은 이어서 둬야 하는데,
지금은 때리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백이 이걸 단수를 못 칩니다. 단수를 치면 일로 치고 패를 한 다음에 너무나 절호의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치기는 백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단수 치고 계속 패감을 쓰면은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절대적인 패감이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때릴 수가 있고 백도 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러면 뒤로 끊어야 돼요. 다 신진서도 예상하고 둔 겁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칸 뜨는 데까지가 이 형태의 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날일자로 씌웠어요. 여기서 이제 시아홍 선수가 바로 나와서 끊었는데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백이 모자 씌우는 자세가 좋아요. 뭔가 좀 눌러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기세죠. 시아홍 선수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거든요. 나 시아홍이야. 세게 밀어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켜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신진서는 다 알고 있었다. 네, 시아홍 선수는 완벽하게 알지 못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전에 이렇게 막아갔는데 이수가 이 바둑을 시종일관 고전하게 만든 원인이 됐어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정수는 뭐냐면 단수 쳤어야 돼요. 단수 치고 여기를 밀면 이런 데 잡는 거는 작아요. 이건 버리면 되기 때문에 흙도 이제 뛰어나가면 이 패를 하거나 아니면 백이 이어놓고 이걸 붙이고 나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 젖혀서. 서로 간에 어려워요. 아니면 백이 여기서 패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패를 하고 이쪽에 패감을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거나 이것도 서로 간에 어렵습니다. 어쨌든 흙은 단수를 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젖힌 건 뭐냐면 이쪽을 지키면 늘어서 백이 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같이 살려줘도 바깥에 막으면 좋다는 얘기고 어쨌든 중앙을 이렇게 막아가겠다는 뜻이었는데 그냥은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건 단수 치는 게 있어서. 근데 여기서 신진서가 먼저 붙인 수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지금 붙이니까 이거 넣을 순 없어요. 이거 두고 밀고 들어가면 이게 그냥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틀어 막으면 그냥 갈 곳이 없습니다. 수부족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이 모양에서 결국은 여기 딱 붙이니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패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여기 손을 못 빼요. 어차피 밀고 밀면 빈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 막으면 그냥 쭉 틀어 막으면 죽어요. 단수. 이러니까 결국은 실전에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딱 붙이니까 이게 모양이 되게 절묘한 게 흙이 이걸 막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를 늘린 다음에 백이 이 안에서 뭐 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넣는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 단수를 치고 막아서 이게 흙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형태가. 그렇다고 일로 받으면 이게 묘하게 귀의 특수성 때문에 단수를 치는 순간 수가 나버립니다. 잊질 못하죠. 흙이 못 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아홍 선수가 당황을 했어요. 결국 실전에 이걸 넣은 다음에 이게 뻥 뚫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젖힌 수가 완전히 실수가 됐고 무엇보다도 귀가 아직도 못 살아있고 맛이 여전히 나빠요. 봉쇄가 안 되죠. 이제는 여기를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가서. 이렇게 돼서는 때이르게 백이 유리해졌어요. 바둑이. 자, 실전에 이걸 밀었지만 여기 선수 교환하고 이것도 일로 못 받아요. 일로 받으면 늘어서 못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엄청 많이 당했죠. 그리고 중앙을 먼저 나가는 수순 여기 돼서는 백이 확실하게 잘 됐고요. 자, 한 칸 뛰었는데 뭐 백은 다 받아주면서 집이고 이쪽은 공격이 안 되고 아주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켜두고 그냥 중앙으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이제 뭐 시아홍 선수도 어쩔 수 없죠. 천천히 일단 진행을 했고 여기를 하니까 큰 자리 차지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이곳을 나와서 끊어봤자 이렇게 끊어봤자 이쪽 두 점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따로 살 수 있으니까. 실전에 이제 여기를 지켜가니까 큰 자리를 뒀고요. 그리고 여기를 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수인데 여기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맥이 있어요. 붙이는 수가. 이게 이제 젖바둑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함정수입니다. 마치 넘어가는 듯 하지만 못 넘어가는 이렇게 또 유명한 맥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프로바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뒀어요. 그러니까 시영 선수는 일로 두면은 나는 여기 끊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양쪽을 끊어서 바둑이 좀 불리하니까. 자, 근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이걸 하나 집어넣고 여기를 끼워 이어버립니다. 응수를 안 해버려요. 이쪽을.
이 흙이 열잖아요. 이게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일로 받을래 절로 받을래. 일로 받으면 이제 끊는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시아웅 선수가 이쪽을 찔러요. 자,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이제 이쪽을 붙여서 반발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게더 낫습니다. 넘어가도 이렇게 다 받아줘도, 예, 여전히 굉장히 얇고요, 형태가. 이런 데 지켜두면 그때 한칸 뛰어서 나가면 되는 거고, 예, 이쪽을 지키면 이게 여기가 굉장히 이쪽 얇아서 이득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실전에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반발을 했는데, 막상 같이 다 살긴 했는데, 일단 집으로는 꽤 흙이 백도 손해봤어요. 이게 여기 뚫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늘어서 뒀지만 흙이 이쪽으로 오니까 약간 요 백의 형태도 좀 별로 안 좋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 교환해 놓고 하나 붙여 놓고 뒀어요. 예, 네, 붙여 놓고 두니까 이제는 여기 두면은 이제 뭐 이쪽을 받거나 뭐 늘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르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흙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여기를 지켜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집도 크고, 백이 이 자리를 두면은 요 다섯 점이 죽고 이 백이 완전히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터운 자리예요. 시아웅 선수. 그리고 백도 여기를 날일자를 두고, 지금은 많이 가기가 좀 힘들어요. 예, 이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만 가고, 그리고 여기를 호구 쳐서, 신진서 선수는 바둑이 좋다고 보고 굉장히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칸을 뛰어 들어갔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를 따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여기를 갑자기 따내지?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 형태는 나중에 단수 치면 이게 못 살아 있습니다, 형태가. 이으면 붙이고 들어가서 사활이 걸리고요. 따내도 여길 두면은 이게 패예요, 패. 예, 여기 뭐 이어서 패해도 되고요. 패가 나죠. 그래서 이 느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따는 게 정수고요. 흙이 여기를 받아주면 이제 위에서 좀 깎은 다음에 여기 그냥 틀어 막아서 개가로 내가 좋다라고 판단한 건데, 시아웅 선수가 그렇게 녹록한 선수가 아니죠. 예, 이렇게 무난하게 두면 진다. 버팁니다. 자, 이렇게 버티니까 이제 신진 선수 어떻게 돼요? 바로 뛰어들죠. 수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맛이 너무 나쁘고 꽤그 넓은 곳이라서 수가 안날 수는 없는 곳이에요. 자, 이제 붙여가니까 시아웅 선수도 최강으로 일단 버텨가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유리함을 유지하고 가던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여기를 붙이는데요. 이 수가 어떻게 보면은 흑에게 기회를 줄 뻔한, 아, NG입니다. 어우, 갑자기 재채기가 나네. 흑에게 기회를 줄 뻔한 수예요, 이 수가. 네. 아, 여기는 그냥 젖혀서 두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간명했습니다. 이쪽을 뭐 끊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건 수가 안에서 살 수가 있고요. 흙이 만약에 한 점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이제 중앙으로 그냥 단수 쳐서 이렇게 나가면 돼요. 여기 나가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요 정도로 나가도 백이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좀 욕심을 냈죠. 여기까지 붙여서 더 크게 수를 내기 위해서. 근데 막상 늘어서 다 반발을 하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등치가 좀 커진 거예요. 예, 백이 아까처럼 두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여기까지 틀어 막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늘었으면은 백이 수습하기가 꽤 어려웠어요. 이쪽을 두자니 한 점을 잡아버립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제 뭐 이런도 도도 아무것도 안 되죠. 결국 이제 여기를 치고서 뭔가 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는 자세가 그렇게까지 백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모양이. 이 중앙에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골치 아파지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여길 늘었으면은, 이 자리를 늘었으면 신진서 선수 꽤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아웅 선수가 여기서 이곳을 지켜요. 입구자로. 이게 조금 느슨했습니다. 자, 백이 여기서 젖혀갔는데, 자,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시아웅 선수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예, 이 끊는 거. 사실 너무 당연히 끊어야 될것 같은데 이걸 안 끊어요. 이걸 끊었으면은 바둑은 되게 어려웠다. 지금 백이 있더라도 이걸 늘어서 버티면 막상 이 흙이 백이 안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늘면 여길 늘어서. 여길 두면 다 우직근 끊어버리면 축안 되죠. 물론 백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를 끼우면 중앙에 꽤큰 모양을 만들 순 있지만, 그래도 이건 흙이 먼저 이쪽을 두면은
흑이 이득을 봤죠. 예, 불리한 걸 많이 따라간 겁니다. 이랬으면 솔직히 알수 없는 바둑이 될 뻔했어요. 약간 신진 선수가 예, 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시어웅 선수가 웬일인지 여기서 이쪽을 젖히고 이쪽 공격을 나서요. 끊는 게잘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를 오니까 백이 그냥 안전하게 살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곳을 막아도 한 칸을 뛰면 일단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두면 이쪽을 두고 끼워서 맞보기가 돼서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죠.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2단 젖히고 늘어서 여기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두면은 살아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딱두 집이 나요. 예, 네, 이건 뭐 반발이 안 되죠. 뭐 어떻게 반발하려도 여기 있는 수가 있으니까. 살면은 흑이 싱겁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을 들여다보고 공격을 나서는데 딱 장문 형태로 나가니까 공격이 안 됩니다. 여기를 찔러도 가만히 이어놓고 이렇게 연결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시아홍 선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젖혀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이런 데를 끊어서 지켜두면 여기 단수를 치고 계속 이어서 뭔가 노리면서 이득을 좀더 보겠다는 얘기였는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아 정말 예뭐 결정타라고 해야죠. 이 중앙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 들었는데 이걸 다 끊어 잡아버립니다. 안 죽는다. 얘는 진짜 수익기가 자신이 없으면 둘 수가 없죠. 여기를 찔러도 이 있는 게 선수만 되면 여기를 붙이고 끊어서 이건 살았어요.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로. 일로 받는 거는 여길 단수 쳐서 연결이 되죠. 실전에 이렇게 끊어갔는데 뭔가 막으면 이쪽으로 둬서 끊어가겠다는 뜻이었는데 또 이쪽으로 받으면 이어서 이건 약간 골치 아프죠. 연결이 잘안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가만히 마치 그 공배의 묘수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잇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이쪽을 끊으면 일로 둬서 연결이 되고요. 실전에 여기를 뒀지만 여기를 딱 뚫고 나가니까 절묘해요. 여기를 끊으면 단수를 치고 단수 쳐서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고.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가만히 늘어서 양단수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밀고 나가면 역시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잇는 수가 진짜 좋은 수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 잇는 수. 네. 마치 그 이창호 구단과 그 러시어 구단과의 바둑에서 농심배에서 나왔던 공배의 묘수를 연상케 하는 수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딱 잇으니까 백이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났고요. 오히려 공격을 해서 흑이 손해만 보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시아홍 선수가 이 이후에도 많은 수를 진행을 했지만 결국은 이 장면에서 항복선언을 했고요. 끝까지 두었으면 반면으로도 신진서 선수가 한두 집 남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큰 차이가 났죠. 자, 이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해서 대만의 바둑 영웅이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시아홍 선수에게 완승을 거두면서, 예,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삼성화재배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의 패배를 서족하는 아주 기분 좋은 결과가 됐고요. 바둑 내용도 아주 깔끔하고, 예, 아주 확실한 스카이39140님 실력 구독 차이를 보여준 그런 감사합니다. 한 판이 됐습니다.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김명훈 선수와 함께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